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네. 네. 나오겠죠? 한 번 더 그거 한번 걸어주고 오케이 죽여버렸고 오케이 와우 역시 롤랜드 눈이 아픈 배경이 처음이라고요? 이거 눈 하나도 안 아픈데 배경 눈이 아프다고요? 아프지 않아요. 자, 일단은 마법을 최대한 아껴둘게요. 마법 최대한 아끼고 자, 얘도 자, 요것만 써줘. 기억력 버프 공버프만 한번 딱 써주고요. 그리고 있어야지 그죠? 아 애들 왜 자꾸 날려보내는데 날려보내지 마. 자 안쪽으로 붙여내. 자 다시 공격력 버프 걸어줄게요. 쓸 준비해야겠죠? 자, 이거 써주고. 법사 죽였죠? 네. 확실히 이거 반각이 진짜 사기네.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네. 이거, 네. 이것만 해놓으면 죽으면 되니까.
이겼다! 와! 와, 지는 줄 알았네. 와, 경험치 엄청 많이 주는데? 지는 줄 알았네. 롤랜드한테 몰빵해줄까요? 롤랜드한테 몰빵해줄까? 잡아주고 나옵시다. 와, 지는 줄 알았네. 첫 번째 시련이 이렇게 어렵다고?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은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야? 첫 번째 시련은 무사히 통과했군요. 준비가 되면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두 번째 용의 시련을 치르려면 동쪽으로 이 거리에 위치한 시련의 동굴을 찾아가십시오. 자, 바로 옆에죠? 바로 옆에, 바로 옆에니까 일단 나가기 전에 세이브. 세이브 한번 해놓고 혼쭐을 내주러 갑시다. 이렇게. 어디로 가요? 조그만 동패가 떨어져 있다. 스왈로가 얼른 주워서 살펴본다. 이게 무슨 글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디 보자. 마법의 룬 문자 비슷하군요. 먼 곳에 도움이 있다. 먼 곳에 도움이 있다? 그것뿐인가? 이렇게만 쓰여있군. 먼 곳에 도움이 있다고? 아이고. 자, 먼 곳에 도움이 있대요.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나갈 때 자꾸 이렇게 되냐? 어? 아씨, 돌아버리겠네. 자,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게요. 타이거팡 만났죠? 야, 왜 이렇게 세? 자, 공법 한번 걸어주고요. 오우씨.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자, 이거는 버프를 한번 걸고, 네. 이거 혼내줘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됐다. 자, 한 번 더 걸어주고요. 지금이야, 이겨야 돼.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네. 아, 이럴 때 턴데드 써야 된다고요? 근데 저기 좀비가 나올 줄 몰랐네요. 좀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자, 일단은. 피해 목걸이. 조그만 판자가 벽에 붙어 있다. 은은 죽음의 생명체를 물리치는 성스러운 금속. 이 말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의 신전에도 은을 부정하는 것을 쫓는 금속이라고 해서 신성시하고 있어요. 은코팅을 얻었대요. 은코팅 이거 뭐지? 은코팅 이게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설마 여기 그냥 있는 건가? 은코팅 깜짝깜 목걸이 저 공격 시 체력이 1 올라가는가? 인코팅은 어떤 아이템이지? 언데드의 피해 100%가 올라가네요. 근데 지금 못 끼잖아. 그죠? 지금 못 끼죠, 이거. 보호의 반지랑 피해 목걸이밖에 못 끼는데? 코팅을 못 껴요. 아, 이거 피해 목걸이 저거 소모성이에요, 이거? 이거 소모성이에요? 그러면 보호에 맞게 껴야겠다. 가진 것만으로도 사용이 되나, 저거?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 스위치 눌러줘야겠죠? 스위치가 건너편에 있는 것 같군. 안 싸우고 지나칠 수가 없죠? 자, 여기서는 미스트 말고, 네, 여러분들, 미스트 말고, 에메랄드를 한번 네, 참가를 시켜볼게요. 일단 롤랜드로 시작을 해서 써볼까? 와, 몹들이 다 사라지는데? 개꿀? 일단 좀 아껴놓을까? 네, 일단 좀 아껴놓을게요. 잠깐 기다려봐. 너 앞으로 너무 나가지 마. 너무 나가지 마. 아, 뒤에서 그냥. 좀 아껴놓읍니다. 뭐야, 다 잡았네? 뭐야, 별거 없네. 네. 별거 없네요. 균등분배. 이쪽에 길이 생겼네.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잠깐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우스가 게임 안에 잡혀 있어가지고 나가려면은 알트 탭으로 갔다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뭐냐 컴퓨터 제 컴퓨터에서만 나가줘야 되는데 이 도스 박스 안에서도 나가져 버려가지고 게임 네, 게임 밖으로 나가져 버려가지고 윈도우 95로 나가져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 마을에 들어간다. 네, 공략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일단 됐고, 요거 두 번째 시련까지만 깨주면 된대요. 두 번째 시련까지만 깨고, 네, 딴 데로 가주면 된다. 일단은 세이브. 일단 밖에 나왔으니까 세이브. 세이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야 돼요, 이제. 바람의 계곡. 바람의 계곡이 어딜까? 자, 봅시다. 야 하는 거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러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네 그냥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없는데? 두 번째까지만 하고 네 일단은 딴 데까지 낫다고. 바닥 뚫는 스킬이 없어 이제. 성타로 바닥을 긁어야 되니까. 바닥에 긁어줘요 그걸로? 여기가 바람의 계곡이구나. 희망의 등대네 여기는. 마치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들은 500여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오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받을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라니의 십자가를 받았다. 이 십자가를 용의 불로 태우면 신이 당신들에게 준 새로운 희망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이 힘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세 가지 무기인 영혼과 빛과 순수의 또 다른 힘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아까 싸워 힘을 줄 것입니다. 미래 용에게서 신탁을 받으십시오. 모든 비밀은 신께서 정해주신 대로 밝혀지고 이루어질 것이며 모두를 구원하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용의 불이란 뭐지? 용의 불이란 용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작은 상자인데 두 개의 요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철을 붙이면 순식간에 세상이 불바다로 변한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은 없잖아. 오래전 한 거인족이 여러 개의 용의 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불을 일으켜보았죠. 그 결과 희망의 등대 남쪽에 있는 죽음의 대지입니다. 그곳은 흙마저도 녹아서 유리가 되어 있죠. 흙이 녹아서 유리가 되어 있다고? 근데 흙이 녹는다고 유리가 되나? 6시에 있는 데가 그거라고요? 고요하고 모든 곳이 죽은 듯한 곳. 이곳을 드라코시 사람들은 바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롤랜드와 일행은 걸어 들어가 봅니다. 그들을 향해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들 중 누가 대화를 할까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바람의 계곡까지 오시다니 대단하군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드라코시에서 이곳을 꼭 와야 된다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미르국의 용전사들에 의해서 악마의 침입이나 몬스터의 침입으로부터 잘 지켜졌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계곡 저편에는 완전 다 녹아서 유리가 되어버린 산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설 속의 지옥의 문이란 지옥의 문이 열린 곳인데 그곳에서 로드 드래곤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다크 드래곤을 막았다고 하지요. 네 마리 용들인 골드, 워터, 어스, 화이어의 네 용은 로드 드래곤을 도와준 뒤 로드 드래곤이 직접 다크 드래곤과 싸울 때가 되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로드 드래곤이 직접 싸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네 마리 부하 용들은 자취를 감춰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군. 자신의 글렌이라고 하는 남성과 대화를. 여러분들 이 게임 보면은 눈이
눈이 초록색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이 초록색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돌무더기에 커다란 거인족의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 주위에서 유령이 나타나 사람들이 항상 피하죠. 그 위치를 알려드리죠. 바람의 계곡 글렌과 이야기를 나눈 일행들 앞에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에 아벨과 글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로는 바람 계곡 유령이랍니다 라고 하네요. 자, 기다려봐. 자, 이제 바람 계곡의 유령과 대화를 해보자. 무섭지만. 연는 자들이여, 나는 당신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다. 비록 뼈만 남은 나라고 해도. 넌 누구인가? 나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예언된 자들을 위해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자. 난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므로 모든 사명을 끝낸다. 이것을 받아라. 종말의 경전을 받았다. 고대 언어로 쓰여있군. 은자의 땅에 은자들이나 읽을 수 있겠어. 은자의 땅? 그곳이 어딥니까? 대륙 남단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너희들은 진실을 들어라. 원래 라우는 12지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수명을 다한 12지신은 자신들의 힘들을 12영패에 모은 채 사라졌다. 그러나 라우 또한 심하게 다쳐 자신의 본거지인 암흑성에 들어가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배신자인 쿠아은패는 라우를 기습하여 그의 몸을 여러 개로 나누어버렸다. 라우의 몸을 나눈 자들은 12지신이 아니고 바로 쿠아은패의 부하들인 것이다. 너희들은 라우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라우의 무서움은 쿠아은패가 제일 잘 알았다는 것이다. 쿠아은패가 원에서 나오는 보스죠. 네, 원에서 나오는 보스. 쿠아은패가 원래 전설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12지신이 그 뭐냐 라후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알려주는 거는 이제 쿠아은패가 죽였다고 그런 쿠아은패가 네, 힘을 봉인했다는 얘기죠. 기습해가지고. 쿠아은패는 자신은 암흑의 군주 어둠의 지배자라고 칭하며 제1차 아트리아 대륙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아우라에게 봉인되고 아우라는 12지신의 이름을 빌어 라우의 몸이 숨겨져 있는 곳에 12지신의 힘을 나눠놓게 한 것이다. 아우라를 믿지 마라. 아우라는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다. 아 이제 나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피곤하다. 바람의 계곡 글렌과 이야기를 나눈 일행들의 앞에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에 아벨과 글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로는 바람 계곡 유령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원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마을 나가면 되나? 이제 저주받은 마을로 가야 되는데 저주받은 마을이 저 위에 마을인가? 저쪽이 저주받은 마을인가? 엄청 세게 때리네. 저 분권 날리는 거 아니야? 분권? 분권 같은데 꼭 쓰는 게. 월드맵이 특이하다고요? 여기가 저주받은 마을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황폐한 집이다. 진짜 저주받은 마을이야.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니. 자, 일단은 월터의 집, 카나의 집, 라니의 집 일단 다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주가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남은 삶을 신이 주신 수명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용기는 나지 않는군요. 여러분들의 평안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래, 알았어. 카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우슬라.
어쨌든 이 우슬라, 어쨌든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를 없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과연 죽음이 있는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죽음이 저주일까 아니면 영생이 저주일까 이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저주일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음이 저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영생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죽음이 저주일까요? 월터. 아 이제 우리들은 저주가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군요. 그리고 작은 정보를 하나 드리죠. 신의 십자가를 신성한 용의 불로 태우면 예언의 보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다 내음 향료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곳에서만 해초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나는 해초해서 뽑은 거예요.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 아이템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바다 내음 향료를 갖다가 얻었어요. 죽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등대를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들러가지고 등대를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들어가지고 애들 하소연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 라니아 그 뭐냐 등대 가가지고 라니한테 그 은십자가 주고 나면은 애들이 저주가 풀리는 건가 보네.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등대 먼저 가가지고 십자가 먼저 줘가지고 애들이 그냥 고맙다고 그러는 거였네요. 이 바다 내음 학련은 나중에 살린시라는 곳에서 아론이라는 인물한테 아우라의 검과 교환할 수 있는 특수 아이템인데 버거가 있는데 바다 내음 학련을 아론과 바꿔먹고 다시 월터에게 가면 또 바다 내음 학련을 받는데요. 아우라의 검을 또 준대요. 이제 드라코시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모쏠과 언젠가 모쏠이 끝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젠가 모쏠이 끝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 죽여버려. 탈출이 가능하다고요? 저 눈은 별로 안 높아요. 눈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네, 사촌 동생도 모쏠이다가 수영장에서 첫 연애에 결혼했다고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일단은 여기 용신전 가가지고 아까 전에 그 뭐냐 십자가를 갖다가 용의 불로 갖다가 지지면은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가가지고 용의 불을 갖다가 얻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한테 말 걸어야 되는 건가? 좋았나? 좋았나 신간님 여기 아우라가 선택한 분들입니다. 아 이제 오셨군요. 에메랄드 수고했다. 신간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까? 예, 이것들 여러분께 이것을 드리라는 신탁이 있었습니다. 용불의 핵을 조안나 신간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것은? 남자애라고요? 수영장 교사로 일하다가 동료 여교사랑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다고요? 내 말에도 왜 그래? 모두 약간 물러나요. 용불의 핵이 서로 반응하고 있어요. 뭐라고? 자연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 아니었어? 신의 십자가 같이 넣어두었더니 서서히 빛이. 이런 잘못하면 드라코시가 멸망하고 말아. 헬스 업근 지금 용 결계 마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용 결계 마법이라니. 저도 써보진 못했지만 용의 불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핵이 반응하려고 한다. 에잇 용 결계 띠용. 에메랄드의 주위로 자꾸 밝은색의 원이 생기며 용불의 핵을 감싸버렸습니다. 순간 밝은 빛과 함께 용불의 핵이 검고 작은 물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주인은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성공이다. 에메랄드 잘했어. 응? 어? 용불의 핵과 함께 있는 게 뭐지? 나뭇가지 황금색인데? 생명의 나뭇가지입니다. 의외로 일찍 반응했군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영생과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이제 용결계 마법을 사용하는구나. 가르쳐줄 마법은 없을 것 같다. 계속 이 모험자들을 따라다니며 세상을 배우거라. 예? 띠용. 아무 여친 있을 거에 없는 척 하는 거라고요?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미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아니 근데 저랑 비슷한 또래 애들은 다 경력직만 뽑으니까. 네. 신입은 어디서 연애를 해야 돼 도대체?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연애를 해야 되죠? 아... 잠깐만. 이제 겐타 마을로 가야 된대요. 겐타 마을.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어. 겐타 마을로 갑시다. 겐타 마을로 가기 전에 일단 저장. 이제 여기로 이동하면 되죠. 여기로 이동하면 돼요. 애견 데리고 가면 여친이 잘생긴다고요? 아 그래요? 마을에 들어간다. 이것이 겐타 마을인가? 아니 마을에 모습도 없는데? 오오오오 생존자가 있다! 가브린과 제우꾼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싸웠는데 괜찮아요? 빨리 치료를! 가브린이라는 악마가 부지옥으로 모두가 다 버려서 가브린이라는 녀석 혼자서 이것을 모두 태워버렸단 말인가? 그 녀석은 고대 유적으로 회복약을 늦었어 이미. 어서 고대 유적으로 가자. 제우꾼과 가브린들이 서술을 치다니. 자 일단 여기 안에 못 들어가냐? 아이 진입 안 돼? 이 마을은 없어졌다네. 없어진 거야? 자 바로 망각의 숲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롤랜드 일행은 용신전에서 받은 신탁대로 망각의 숲을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숲속 깊숙이 고대 유적의 잔해가 있고 그곳에 던전과 통하는 출구가 있습니다. 망각의 숲 고대 유적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고대 유적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일단 고대 유적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이곳에 들어가면 영패들을 충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다려봐. 영패들을 충전시킬 수 있다고. 입구에 들어오면 저 위치를 기억해두라고.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켜주고 위에 방금 전에 바로 위에 통로 생겼죠? 서양인들은 탈모 있으면 진짜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네. 작은 키보다 탈모가 더 싫다고요? 작은 키도 싫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연키에 탈모면은 목매하나요? 네. 자연키에 탈모면은 얘도 애도를 표합니다. 여러분들 한 네 160에 네, 탈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쓰여있기를 너희들의 보살 받으려 충분한 수고를 하였다. 이곳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 엄청난 던전을 헤치고 왔으며 또한 돈과 힛불을 낭비했다. 또한 머리와 함께 체력도 사용했다. 이런 고난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며 항상 명심하고 던전에 용감히 뛰어들어. 아마 힘들지 않고 힘들겠죠? 라오라는 자가 진짜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수천 년 동안이나. 그것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일은 그로 인해서 아트리아 대륙에 재앙이 내린다면 아트리아 대륙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겁니다. 사탄이 재림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나도 미쳤군. 이런 일에 말려들다니. 이런 유적 속은 비어있다. 이미 라오의 몸은 채우꾼 녀석들이 큰일군. 그렇다면 더더욱 영패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서. 영패, 양의 영패가 힘을 모았습니다. 얻었습니다. 토끼 영패가 힘을 얻었습니다. 개의 영패가 힘을 얻었습니다. 와우, 최신 그래픽이다. 양의 영패, 토끼의 영패, 그리고 개의 영패로 이루어진 일군 영패들이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자, 어서 나가지. 악마의 숲으로 제후군을 따라가야 한다. 가브린이라는 자와 제후군 마법사들이 라우의 팔을 찾기 전에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 자, 이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려나? 잠깐만.
그냥 들어가면 되죠? 풍성충 와무는 반성하라. 제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요? 저 반성 안 할 건데요. 저는 풍성해가지고 네. 저는 탈모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유전 자체가 네. 저희 집안에 탈모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네. 탈모 있는 저희 집안에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탈모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네. 오히려 머리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 자 이제 어디로 와야 되냐. 칩을 40개 정도 보유하래요. 어디로 와야 되냐.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을에 나가서 저쪽으로 가. 이 마을. 디아르 마을에 가서, 네, 여기에 모험자기에도 여기 퀘스트를 다 깨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무를 맡기도록 하겠네. 북서쪽으로 4일 정도의 위치에 용병들이 도움을 청한다는군. 아무래도 벅찬 상대를 만난 모양일세. 그들을 구출해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일세. 어떤가? 의뢰를 맡겠는가? 의뢰를 받는다. 좋네. 그럼 빨리 출발하도록 하게. 자, 집을 나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변신? 뭐야? 변신이 안 되는구나. 창피해. 벨르나드는 먼지를 날리면 사라졌다. 저 친구 구미호죠. 구미호인데 네, 제가 한번 좁혀주니까 네, 구미호 좁혀주니까 네, 계속 쫓아가지고 복수한다고 막 그러죠. 네, 투기장 아직 안 했어요. 도망갔군. 대체 전석은 왜 저러는 겁니까? 모르겠네요. 원한인지 아니면 저러는 게 좋은 건 아닌지. 자, 첫 번째 의뢰. 자동 돌려놓으니까 여기 개판으로 싸우네. 여긴가 아무도 없는 것 같군. 당신들은 우린 디아르 마을에 길드에서 도와주러 온 용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안심이 되는군요. 이제서야 길드에서 구조단이 파견됐군요. 대체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겁니까? 전 다른 길드로부터 제국군을 퇴치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벌써 찾아내다니. 일단 여기는 우리가 맡을 테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네. 할 수 없군. 자 혼쭐을 내주도록 할게요.
맞았나? 더 나오죠? 이거 없어야 힘들겠네. 아, 저 용병 죽으면은 용도 없다고요? 아, 진짜요? 잠깐만. 용병 죽었나? 죽었어요? 그만 가세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네. 첫 번째 임무부터 실패군요. 이 친구에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아, 쟤 죽으면 안 되는구나. 쟤 죽으면 안 되네. 와, 씨. 귀찮게 하네. 죽으면 안 되는구만. 그러면은, 망가의 숲 가기 전에, 아, 저쪽으로 가기 전에, 그냥 퀘스트 여기 있는 거 다 깨버릴까? 요 마을. 뭐냐, 시련인가 이거 깨버릴게요, 시련. 용의 시험, 네. 용의 시험 이거 세 번째까지 깨버립시다. 잠깐만, 용의 시련은 마지막 시련 저기구나. 용의 시련을 갖다가 깨버리도록 할게요. 여기 시험. 네, 여기 다시 오기 귀찮으니까 깨버립시다. 오케이, 알았어. 가서 혼내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마지막 시험장이에요.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용은 자아를 가지고 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용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게 반지를 얻을 수 있어요. 위쪽에 희미한 영상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일행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뭐야, 거울인가? 좀 더 가까이 가보자고. 설마 자기 자신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역시 자기 자신들이랑 싸우는 것 같은데요? 자, 미스트를 갖다가 일단은 이제 파티에 넣어가지고. 저게 방어를 일단은 깨주고. 우리 팀 방어력을 갖다 올려줄게요. 허접한 자식들! 네, 혼질 내주기 성공했죠? 좋았어, 좋았어. 뭐야 이거, 엄청 쉽네. 자, 스위치 눌러주고요. 뭐야 이거, 세 번째 시련 완전, 네, 되게 쉬운데? 뭐지? 되게 쉽네. 자, 일단 마법 빠르게, 네, 방어력 와서 삭, 네, 붙여주고, 걸어주고, 좀 슬로우, 슬로우까지 걸어주고,
나중에 시험. 세 번째 시련은 무사히 통과했군요. 이제 모든 시련을 통과했으니 용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가디언이 일행을 향하여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고통스러워! 이 주문은 용의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무한한 힘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용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경험치 66,666점을 얻었대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타이거 레벨을 올리면은 타이거 레벨 올려버리면 그거 되나? 잠깐만, 이거 일단은 레벨 올리고 나서 타이거 아까 전에 그 이렇게 척척 베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척척 베는 거 무한 100 이거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7렙 때까지 가능한가? 이게 레벨을 너무 올리면은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평균 균등 분배해. 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마을에 나와가지고 한번 시험해볼게요. 네, 족들 안 나오냐? 투기장은 어디였었지? 아, 여기가 투기장입니다. 네, 적 만났죠? 아직 되는 거 같죠? 네. 아직 잘 되는 거 같아. 네. 아직은 잘 되는 거 같아요. 약간 배는 모션이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2타 모션이 달라지긴 했는데, 네. 아직은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괜찮은 거 같아. 아직은, 네. 무한 콤보 되는 거 같거든요? 더 올리면 안 되는 건가, 이제? 8렙까지 올리면 아마, 네. 풀리는 건가, 저게? 일단 투기장은 좀 나중에 가자. 투기장은 좀 나중에 가고. 이제 저쪽 마을 아까 전에 전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마나 포션 그렇게 비싸네. 약초 좀 사주고 지도 좀 사주고요. 뿔도 조금 사주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뭐냐 보험자 길드 의뢰를 받아줘야겠죠? 여기죠, 여기? 여긴가 아무도 없는 것 같군. 자, 이 용병을 최대한 안 죽게 조심하면서 싸워줄게요. 일단 롤랜드 시작하자마자.
용병 안쓰게 유인하면서 싸웁시다. 저 용병이 죽으면 안 돼요, 이 용병. 살았다. 와, 다행이다. 다 잡았죠? 일단 의뢰인 안 죽이고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그럼 우리야 같이 디아르 마을로 돌아갑시다. 의뢰를 해결했다. 뭔데? 해결한 건가? 약속대로 보수를 지불하지. 200골드와 600점을, 600점이 아니라 6000점을 갖다 얻었습니다. 왜 이러지? 자, 대화를 한다. 또 의뢰를 받아줄게요. 길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의뢰가 오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군. 의뢰자 역시 뭔가를 감추는 듯한 느낌도 드네.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아. 일단 의뢰가 들어왔으니 내용을 알려주겠네. 선택은 자네들이 하도록 하게. 남동쪽 숲 근처의 제국군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에게 누군가가 쫓기고 있다네. 누군가? 그것이 문제네. 제국군이 적이라는 것을 확실하니 그의 것들을 지키면 되겠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군요. 나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의뢰네. 선택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기나. 받아야지. 지금까지 네, 롤랜드 파티는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네, 살인도 저지르고 네, 다 막 털어버리고 그랬죠. 살인도 네 하고 막 네 협박도 하고 막 엄청난 의뢰들을 갖다 많이 했었죠. 의뢰를 위해서라면은 네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여기다 저장해주고 남동쪽이라고 했지. 자, 두 번째 의뢰는 아니! 네크로맨서가! 상대는 제국군이군. 어째서 네크로맨서가 제국군가? 좀 곤란하군. 이런 자를 도와줘야 하는 건가? 이거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자. 의뢰 맡았으니 해결은 해야지. 미스트 준비됐나? 자, 도와주도록 합시다.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오, 뭐야, 저런 유성 마법을 쓰네? 특이한 걸 쓰는구나?
해주기 위해 이전투에 참가한 것뿐이니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그런가 어쨌든 수고했네. 그럼 보상을 기대해서 받도록 하기나. 아무래도 이번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의뢰는 뭔가 잘못된 듯하네. 일단 제대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세. 자, 의뢰를 해결했는데 네크로맨서를 갖다가 도와줘 버렸어요. 아, 돈을 얻을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자, 모험자 길드. 일단, 의뢰를 해결하긴 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군요. 어차피 적은 제우꾼이었네. 이만 있도록 하세. 하지만 그렇게 쉽게 잊진 못할 것 같네. 무슨, 사실은 말했어요. 자네들이 무찌른 병사들의 알란이 파견한 제우꾼을 가져간 용병이었다니. 알란! 어쨌든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런 의뢰를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된 거네. 자네들만의 탓할 수도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제도 몬스터를 도와주다니 너무 경솔했네. 한마디로 용병들을 적으로 두게 된 셈이군요. 알란이 어느 정도 무마시키긴 했나 보네. 하지만 일부 용병들은 자네들을 적대시한테는 주의하도록 하게. 어쨌든 임무를 완수했으니 밖에나. 이거! 자, 이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 잠깐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대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랑 경험치를 얻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정의를 우선시한다면, Justice! 네. 정의를 우선시하면은, 네. 안 도와주면 되고, 이렇다고 하네요. 정의는 무슨. 준비가 되면 다시 오게나! 기다려봐. 그 전에 일단은, 세이브를 해주고, 악마의 숲에도 가줄게. 악마의 숲. 악마의 숲 가자. 저는 솔론이라고 합니다. 살린시 아카데미의 교수였기에 아트리아 고대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은자의 땅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지요. 은자의 땅 사람들을 알고 계시다니. 당신들은 빛의 힘을 가지고 암흑과 싸우고 있군요. 여러분들과 함께 모험에 동참해도 되겠는지요? 포함시킵니다. 자, 고대 유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벽에 피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자세히 보니 흘려쓴 글씨인데 보기도 잔인하고 처절하다. 아, 살려줘요. 누구인지 이걸 읽으면 드라코시의 마리아에게 전해줘. 버튼이 사랑한다고. 집에 가고 싶어. 마리아, 난 당신이 보고 싶어. 난 죽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난 바보다. 악마에 던져 어디에도 보물은 없다. 날 살려다오. 사방에 함정과 이상한 그림자가 있다. 이러고는 그리고는 아무 자국도 없다. 최근에 쓴 글씨 같다. 대체 무슨 일이? 죽었나 보네요. 바로 위다, 아닌가? 바로 위가 내 출구죠? 그러니까 바로 위가 출구네요. 일단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 위쪽부터 가가지고 핸드엑스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치사하네. 위에가 가는 길이 막혔죠? 위에 가는 길이 막혔죠? 오늘 갔다 막 흔들고 다녀. 자, 여기 스위치를 갖다 켜주고요. 벽에 영패 모양의 홈이 나있습니다. 롤랜드는 그 홈에 맞추어 영패를 찾아봅니다. 돼지의 영패가 힘을 얻었습니다. 원숭이의 영패가 힘을 얻었습니다. 용의 영패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영패 힘 얻는 데가 네, 총 4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이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트리아 대륙전기 원할 때는 다 영패를 다 찾아서 넣어야지 이런 영상이 나왔었는데 일단 3개씩 넣으면 영패 영상이 나오네요. 2군 영패들이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늦었다. 라오의 팔 같은 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오, 이제 세상에 위기가 다가오겠군. 우선 이곳에 빠져나가죠. 이곳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 빠져나갈게. 여기서 빠져나가면 되고요. 빛을 따르는 자들아,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들은 제국군인가? 죽으면 알게 된다. 죽으면 알게 된대요. 자, 이러면 미스트 빼고 에메랄드를 데려가면 되죠. 자, 롤랜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거 써주고.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 제발, 움직여!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얘들로 어떻게든 오! 다 잡았다 오! 다행이다. 와, 지는 줄 알았네 진짜로. 와, 생각보다 네 진짜로 네 이거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요.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무서워 강한 자들이군. 그러나 그냥 죽진 않는다. 깍! 에메랄드! 대단한 저주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저주를 거르다니 어떻게 하지? 괜찮아,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저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미 지옥의 문은 열려있다. 너희들은 모두 죽어! 우리는 지옥에서 즐겁게 기다리고 있게. 죽었다. 이 자들에게는 지옥이 도리어 전국일 수도 있겠지. 소문에 지크프리트 성에 가보자. 그곳에 저주를 푸는 셈이 있다는데. 지크프리트 섬에 가보도록 하죠. 성. 지크프리트 성. 이런 이렇게 깨끗한 성에 왜 사람이 없을까? 내 생각으로는 이것도 어떤 저주가 걸려있는 듯한데
저주 걸린 성에 저주를 푸는 셈이라 이상하군. 어쨌든 지독한 향이 나는 이 셈이 저주를 푸는 셈 같군. 에메랄드에게 이 샘물을 먹이자.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요? 아, 다행이다.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저주는 쉽게 풀리지 않지요. 에메랄드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이런 성 안에 사람이 없다니.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꼭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 아, 당신은? 너희들은 용의 물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인가? 당신이 저주받은 지크프리트 왕자인가? 그렇다. 너희들은 용의 물을 사용할 줄 아는가? 미르국 신간이 있다. 이제야 기다리던 사람이 왔군. 이것을 받아라. 이 저주받은 물건을. 지혜의 나뭇가지를 얻었다. 이 지혜의 나뭇가지는 신의 물건이다. 이 물건은 인간 이상의 지혜와 힘을 얻게 만드는 축복받은 물건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 물건을 가지게 되니 실상은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왕인 데스몬드가 이 물건을 처음 찾았을 때 의로 인해서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이 메말라지고 인간이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데 충격을 받아 어둠의 마법으로 영생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이 성 전체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어느 정도 정당한 업보였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괴롭구나. 폭풍을 치는 회색빛 바다는 인간의 뱃머리에 굴복하고 지칠 줄을 모르는 돼지는 인간이 갈아놓은 밭고랑이에 굴복한다. 인간의 생각은 바람처럼 빨라 눈에 화살과 겨울 바람의 창을 피하고 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 그것은 힘들구나. 이 저주가 풀리는 날은 언제일지. 이제 나는 다른 곳으로 다시 떠나야겠구나. 되게 네 뭔가 네 철학적으로 뭔가 네 멋있게 네 입을 터는데 네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이 자식. 빨리 아이템 줬으면 꺼져! 자, 일단 가고요, 위로. 이제 위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퀘스트를 해줘야겠죠? 옛날에 아트리아 원투 대륙 뭐냐 잡지 브로그로 받아서 재밌게 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모험자 길드 들어가기 전에 네 마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 종료할게요. 아 많이 온 건가 이거? 많이 온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네. 지금 제가 공략을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공략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모든, 네, 그 뭐냐. 지금 15개, 공략이 15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2번째거든요? 12번째 하다가 말았거든요? 12번째 공략 보다가 말았는데, 3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3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3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의외로 금방 깰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일단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일찍 켜가지고 엔딩까지 달릴까요? 내일 한